떡을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훌랑꼬냥입니다. 자덕들이 필드라이딩을 못 나가면 집에서 뭘 할까요? 필드를 못 나갈 때 자덕들은 인도어 라이딩을 합니다. 코리아 랜드로네스에서 하는 200km 벡터고요. 1월 달에도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2월 달에는 미쿠라 40이라는 코스를 5바퀴 5랩을 탈 예정입니다. 여러분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탈 예정이고요. 코스는 초반에 어필이 좀 센 어필이 있고 그 외에는 또 평지랑 또 내리막이랑 뭐 다양하게 코스가 있고요. 횟고는 한 1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1월달에 탈 때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음식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급을. 떡이랑 바나나랑 요거 쌀과자 맛있다고 해서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걸 급하게 주문을 했는데 로칼로리입니다 여러분. 로칼로리 시키면 안 됐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번개까지님도 준비 중인데 이렇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튕길 수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을 이번에도 설치했어요. 탭으로 하니까 한 번씩 튕기더라고요. 여기 선풍기 준비했고요. 탈 거예요. 13분 남았습니다. 떡이라 그런가? 와, 다리가 와요.
코스 풍경 좀 다양하네요. 재밌네. 날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코로에서 이렇게 인도어 이렇게 인도어 벡터를 열어주셔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바퀴도 타면 됩니다. 코스 풍경 정말 다양하네요 여러분. 후반 어깨, 펀치 내리막, 그리고 또 언덕, 낙타진 같은 느낌? 어필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제 50kg 지점입니다. 50kg 탔네. 150kg 남았다. 378m 올렸네. 요거 좀 먹고 10kg 받아서 56kg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강코스보다는 인민코스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1코스가 더 재밌네요. 풍경이 진짜 다양하네. 지금 세 바퀴 타고 밥 먹을까요? 60점 9kg 탔고요. 1시간 48분 달려있습니다. 10kg 남은 기세수는
커피를 많이 드셨고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스피드 200km 시장장인 몽가님은 엄청 오래 가서 1월에도 2월에도 지금 200km씩 200km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쿠폰을 쓰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지금 97.1km 지점이고요. 2시간 15분, 51분 탔네요. 커피타임 커피 쿠폰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시킨 거 왔네요. 저는 아메리카노 드리고 싶어요. 번개가 뜨는 바닐라 라떼. 20km 타고 지금 다시 샤워 한번 하고 간단하게 좀 먹고 커피 온 거 또 마시고 이제 또 출발하려고 해요. 80분 정도 쉬는 거 같고요. 와 쉬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다. 땀이 엄청 나가지고 80km 더 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자 시간이 12시거든요. 오늘 4시간에 끝날 수 있겠는데 가보겠습니다. 와 씻고 나니까 진짜 개운하다. 130km 지났고요. 69km 남았습니다. 131km. 공개가치님 찾았다. 가자. 가면 안 돼. 간다. 무관다인으로 가자. 태권은 999m 올랐어요. 와 파워 한 170 W니까 지나네. 자 150km 탔고요. 50.7km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또 갔어요 자리가. 녹아버리다니.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 말라세요 여러분.